그 다음에 혹찬 가민하며 견디고 참아라 인내 인욕을 찬탄하기도 하고 혹은 또 찬정진이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정진 정진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계속 정진하는 거. 그 뭐 유교에서도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이 가르치고 있죠. 혹찬 정진하며 혹찬 선정하며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선정만 찬탄하는 거예요. 참선이 제일이다. 육바라밀 다 이야기 안 하고 선정만 제일이라고 하는 거. 선정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정 속에 다 들어있으면 뭐 선정만 이야기하지. 왜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에 육바라밀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것은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일 뿐이야.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선정으로서 공부할 근기가 된 사람은 또 선정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죠. 또 혹찬 지혜하며 뭐니뭐니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며 혹부 찬탄 자비희사니코 그래요. 혹은 찬탄하기를 요건 이제 사무량심 그러죠. 자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가 사랑하는 마음 비는 이제 아버지가 자식을 어엿비 불쌍하게 여기고 장래를 미래를 생각해서 호되게 꾸중도 주고 하는 그런 마음 희는 기쁘게 하는 것 사는 이제 평정심 평정심 그런 뜻이 그 사입니다. 이 사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 것을 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까? 지혜만 이야기하지 지혜가 상수인데 제일 좋은 것인데 이종 무유 유의 일법으로 마침내 오직 한 법으로서 출리함을 얻어서 생사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남을 얻어가지고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말하자면 무상정각 가장 훌륭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유 그런 것은 없느니라. 한 법 가지고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다 말이야. 문문가입이라 그랬어요. 문마다 문마다 84,000 문이 있는데 문마다 문마다 다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금정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여러 수백 수천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다. 시에 지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해 가로되 찬, 문, 허설이라 물은 것을 찬탄하고 이야기할 것을 허락한다. 그 말이 허설. 이야기해준다. 허락해서 이야기해준다. 그 말이요. 그 질문 잘하면 참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거든요. 아, 참 좋은 문제를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불자 심 희화야 불자여 매우 희우해서 능지 중생심 하시니 능이 중생심을 아시니 예. 중생들 마음 잘 알아가겠고 거기에 맞게 질문할 줄 아는 것도 참 희우한 일이죠. 능인 소문이라 여인 어떤 아주 어진 사람이 예. 당신이 보살이 그런 뜻입니다. 인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묻는 바의 뜻과 같다. 재청 금 아슬 하소서 내가 지금 이야기할 것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 말이에요. 무설과 유설이라 과거 미래 세와 또 그리고 현재 모든 도사가 도사 인도할 도자 스승사자요. 그래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선지식들 보살들 조사들 이런 모든 이들이 다 도사야. 부처님도 도사고 선지식도 도사고 가르친 사람도 도사고 안내자 인도하는 사람 도사가 무유설 일법하야 일법을 설해가지고서 일법을 설해서 이득의 도자니라 도를 얻은 사람이 있지 않다. 한 가지 법을 설해가지고 도를 얻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제 선불교에 오면은 혹 한 가지 어떤 방법으로서 또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지선이라고 들어보셨죠? 한 손가락 선. 자나 깨나 그죠? 누가 뭘 물어도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거예요. 스님 오늘 불공 좀 해주십시오. 손가락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천도 좀 해주십시오. 손가락 하나 딱.
불교가 무엇입니까? 해도 손가락 하나 딱.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관음기도 하면 될까요? 해도 손가락 하나. 그러면 며칠 알아듣겠어 그거? 어? 며칠 알아듣겠어요? 어. 아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입시철이 다 됐는데 관음기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말도 없어 손가락만 하나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선사가 있었어. 어. 일주일이라고 아주 역사에 남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그 아, 그물을 만드는데 그 그물 그 코를 하나만 딱 만들어놨어.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놨어. 그 그물 코 구멍 하나에 고기가 고기 딱 걸릴만한 고기가 언제 거기를 지나갈 것이며 지나간다 한들 그 옆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근데 혹 한 개나 반 개 일생에 이제 선법문에 그런 거 많아요. 일생에 한 개 반 개나 하나나 반 개 정도 눈먼 고기가 글로 지나가다가 걸릴 수가 있다. 그런데 환경에는 그런 게 없어. 환경에는 그렇게 절대 안 해. 저기 저 아, 멸치까지 아주 작은 멸치까지도 다 건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이가 부처님이라. 그래서 큰 그물, 아주 촘촘한 큰 그물을 펼쳐가지고 모든 중생이라고 하는 고기를 다 건지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부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 참 선불교하고 그 참 화엄불교하고 그 넉넉하기가 그렇게 표관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뭐 선사들 중에서 혹 성격이 그렇게 돼 먹었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이제 말리지도 못해. 부처님도 못 말려, 그런 사람들은. 그물을, 그, 눈을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놓고 내 기다리는 거야. 강태공에 뭐 고든 낚시 던져놓고 기다리듯이. 고든 낚시에도 물릴 수가 있으니까. 큰 고기 물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지 중생심의 성분 각 부동하사. 부처님이 중생들의 마음에 성분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각각 같지 아니함을 아시사. 그렇죠. 중생들 마음이 각양각색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인데. 숙이 소홍도 하여 그 응당이 제도할 바 알맞게 제도할 바를 따라서 여시 설법하사대. 이와 같이 법을 설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많고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면 지장기도 좋다. 저기 가면 산신기도 좋다. 어디 가면 관음기도 좋다. 별별 그런 그 방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인연 따라서 다 그렇게 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숙이 찬타이라 그래서 근기 따라서 찬탄하다. 간자기는 위 찬시하고 간탐 아주 아끼기를 좋아해. 너무 인색해 사람이. 너무 인색해.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제 식사하고 그 요지도 식당에 거 이제 가지고 하나 쓰고 거기서 지금 쓰고 또 이제 거기 있는 거 몇 개 빼가지고 주머니에 담아온 삽니다. 또 식당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식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요지를 이제 내놔라 그래. 없다고 그러면 그때서 지 주문에 꺼내. 아, 그 자네 거 놔두고 왜 남 거 달라 하냐. 아니 내 거 낚여야지. 그런 사람 봤어요? 봤지. 저도 봤는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위 찬시 그랬어요. 참 재밌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가져온 걸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래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달라 했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때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 그림인가. 우리 도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법문 안 들어서 괜찮아. 간자 위 찬지하고 해금자 찬계하며 그랬어요. 해금 금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 지켜라. 윤리를 도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해 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금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계를 찬탄하고 계율을 찬탄하고 윤리 도덕 질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찬탄하며 또 다진 위 찬인이라 진심 많이 내는 사람 화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찬인 인욕을 찬탄해 참아라 참아라 참는 게 복이 된다 인욕을 찬탄하고 호회 찬 정진이라 게으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게으르기 좋아하는 사람, 참 게으르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정진을 찬탄하고, 찬 정진하며, 난의 찬 선정이라, 생각이 어지러운 사람, 생각이 어지러워가지고 아주 정신분열증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는 선정을 찬탄해. 그런 사람은 관세음보살 하나만 열심히 부르든지 화두만 열심히 들든지 손가락 하나가 뭔고 하고 이렇게 집중하든지 집중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 찬선정. 그 다음에 이제 우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찬탄해. 어리석음은 캄캄한 밤과 같은 것이다. 거기다 등불을 켜라. 지혜의 등불을 켜라. 해서 이제 지혜를 연마하도록 그렇게 찬탄해. 불인 찬 자민이라 어질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질지 못한 사람들 많죠. 아주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잔인한 사람들 잔인 어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민 사랑자자 불쌍히 여길 민자 그것을 찬탄한다. 그 참 우리가 못 배우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모두 잔인해요. 잔인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자민을 찬탄해야 돼. 노해, 분노하고 분노해서 남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대비를 찬탄해. 대비, 크게 어렵비 여기는 그런 마음을 찬탄하며 또 우척, 이건 이제 어떤 비관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인생을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걱정 아주 별것 아닌데 너무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찬희라 인생은 그렇게 비관에 떨어질 것이 아니다. 인생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말이야.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누워서 오줌 누고 똥 누도 누가 하나 탓하는 사람 없지. 아이고 참 우리 손자, 우리 아들 너무 건강하구나 하고 그렇게 계속 찬탄하잖아요. 얼마나 좋았어 그때 어릴 때. 누워서 오줌 누고 똥 누도 칭찬만 받으니까 얼마나 즐거웠어. 인생이 어디 괴로워요? 안 괴롭지. 그리고 조금 자라가지고 좀 앉거나 앉으면 아이고 우리 아기 앉았네 하고 그냥 박수를 치고 야단 법석을 떤다. 그리고 사돈네 와가지고 그 아이 한번 안겨주시오 하고 막 서로 뺏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 그런 호강을 부리고 살았어. 또 아장아장 걸어봐요. 얼마나 걷는다고 박수치고 야단인가. 우리 아이 오늘 걸었다고 한턱 내기도 하고 막 야단이잖아. 그런 세월을 살았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보냈냐고요. 그런 세월이 언제까지다? 성인이 될 때까지. 요즘 성인 나이가 19세인가요? 그때 될 때까지는 별 허물 없어. 다 너무너무 아주 즐겁게 산 거예요. 뭐 학교 늦게 가면 막 그냥 그 책보따리도 챙겨서 주지 또 학교까지 이제 손자고 따라와 주지 그런 호강을 하고 살았어. 전부 즐길 거리뿐이야. 기쁜 일뿐이고 즐길 거리뿐이요. 우리 인생은 생각해보면은 지금 가을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으로 정말 만점이지 뭐 인생 만점 아닙니까?
거기다 또 이렇게 최상승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화엄회상에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이보다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거지. 아, 인생은 이렇게 좋은 거야. 무상하고 무슨 괴롭고 그런 게 아니라고. 비관적일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비관 갖지 말아요. 절대 인생은 아주 긍정적이고 그렇게 아주 기쁘게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뭐 혹 불행한 일이 이제 닥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그 불행도 가볍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 전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돌아가니까. 지금 한국이 저렇게 이제 어지럽지만은 그 좀 지나면은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비관 갖지 마세요. 우척이라는 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해.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을 찬탄해. 아, 인생은 기쁘다. 어려서부터 내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았다. 지금 늙고 보니까 더 기쁘다 말이야. 더 좋다. 좋은 거 투성이다. 지금도. 그럽시다 우리가. 곡심에 찬탄 사한다 그랬어요. 아까 사가 나왔죠. 자비희사. 구부러진 마음에는 평정심을 찬탄해야 돼. 평정심. 사는 이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는 버릴 사자거든요. 옳은 것도 버리고 그런 것도 버리는 그런 평정심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마음이 참 이건 문제야. 세상을 구부러지게 보고 왜곡되게 보고 생각이 아주 막 그냥 그런 정치인들 많죠. 꼬부랑해져가지고 그저 헐뜯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참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거는. 부처님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고칠 길이 없구나. 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도저히 그러니 하고 그래 살아야지. 곡심에 찬탄 살아. 구부러진 마음에는 평정심. 그게 이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중도죠. 말하자면 중도를 찬탄한다. 여시 차제 수하면 이와 같이 차례차례 수행할 것 같으면 다를 같으면 정구 재불법이니라. 점점 모든 불법을 다 갖추게 된다. 그렇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요. 근기 따라서 이런저런 세상에도 그렇죠. 돈이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사람도 있고 뭐 칭찬해 주면 다 해결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행성과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행으로서 과를 이룬다. 그 결과를 이룬다. 여설립 기초 기도하고 먼저는 기도를 세우고 그랬어요. 틀을 닦는다. 도자는 담장 펜스를 치잖아요. 우리 공사하려면 집을 한 채 세운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옆에다가 뭐 땅도 파고 토목공사 먼저 하고 펜스도 치고 그렇게 해요. 그런 후에 집을 짓죠. 그런 후에 궁실을 짓듯이 시와 개 역부연하야 보시와 지계도 보시하고 지계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기초와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살의 중행 본인이라 보살행 보살의 여러 가지 행 가운데 기본이 된다. 보시하고 지계하는 거 잘 베풀고 남 배려 잘하고 남 생각 먼저 하는 거 시여. 그 다음에 질서 잘 지키는 거. 지는 뭐 엉망진창이라고 하면서 베풀기도 또 잘하고 그러면 그게 안 맞죠. 베풀기도 잘하면서 질서도 잘 지키고 그게 시와 개가 모든 보살행의 근본이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비역은 성곽은 비유하자면 성곽을 이제 건립하는 것은 위호재인 중인들 하야 여러 사람들을 여러 인중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을 세우는 거요. 인진역 여시하야 인욕과 정진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방호제 보살이니라. 모든 보살들을 방호한다. 막아서 보호해준다 이 말이야. 참는 건 누구 보호하죠?
누구를 보호해? 남을 보호해? 자기 보호하는 거지. 자기 보호하는 거지. 참는 게 자기 보호하는 거예요. 참는 게 우리 남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안 참고 상대를 한 대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손해는 자기가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맞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이 손해봐. 결과적으로 인과도 물론 있어요. 인과도 물론 있지만 자기가 더 손해 많이 봐. 상대가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만 그럴 수가 있나? 그쪽에 더 이제 이자까지 붙여서 보내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내가 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욕. 참 이제 보살 자기를 보호하는데 최고가 인욕입니다. 자기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참는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뭐가 때문에 참는다. 자기 때문에 참는 거지. 그리고 인욕을 한 번 하고 말면 안 돼. 진, 정진이 있을 때 계속해야 돼. 인진. 참는 것이 계속되는 거. 참다 참다 내가 못 참,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 그동안 참은 게 헛수고야. 그럴 바에는 처음에 조그만 할 때 터뜨리는 게 나아. 나중에 부풀려가지고 커진 뒤에 터뜨리는 것보다 나중에, 처음에 작을 때 터뜨려야 돼. 병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은 계속되어야 된다. 인진.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되어야 돼. 참는 것은. 여겨시아야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보살을 방어, 막아서 보호하느니라. 비어 대력왕을 비유하자면 큰 힘이 있는 왕을 솔토함 대왕인다 하야 모든 국민들이 솔토지민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우르러서 보고 있듯이 정해 여겨시아야 선정과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힘이 있는 왕 아주 지혜로운 뭐 요순이나 같은 그런 사람들 정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보살의 소일행이라 선정과 지혜는 보살에 의지하는 바다 그래요. 선정 그 부처님도 평소에요 법문 안 하면은 꼭 선정에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가만히 선정에 들어있었어요. 나부대지 안 했어 절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이 조금만 조용하면은 어디서 전화 안 오나 하고 조금 참다가 그 몇 분도 못 참고 자기가 또 전화한다. 왜 전화 안 하냐고 따져가면서 할 일 없으면 선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선정 조용히 있는 거 즐길 줄 알아야 돼. 그 좋은 시간을 우리 습관 참 잘못돼 있어요. 그 습관 좀 고쳐야 돼. 그 조용히 있으면 지혜가 나. 저절로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환경 강설 쓰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뭐 해결도 안 되고 그러면 그만 눕습니다. 몸도 아프기도 하지만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선정을 즐기는 거지. 그러면 금방 해결이 돼. 몇 분 안 누워 있으면 그만 해결돼. 그럼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한 줄 쓰고. 그리고 또 해결 안 되면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선정입니다. 절대 허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도 떠오르고 뭐도 떠오르고 부엌에 뭐 그 불 켜놨고 안 끈 것도 떠오르고 빨래 내려놨던 것도 떠오르고 뭐 온갖 거 다 떠오르잖아요. 그 선정이 그래 좋은 걸 일상생활에도 느끼잖아요. 가만히 평정심을 갖고 가만히 있어보는 거. 절대 그 안 오는 전화 기다리고 뭐 전화 해삭고 그래 하지 마세요. 뭐 크게 뭐 사업하는 것도 아니면서 정해 여겨시야. 보살이 뭐라고? 보살들도 전부 그거 의지한다 했잖아요. 그거 의지한다. 소의래라. 의지하는 바다. 보살들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전부 그걸 의지하고 부처님도 평생 늘 법문할 시간이 아니면 무조건 선정. 조용히 선정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부처님도 의지하는 바예요. 보살도 의지하는 바고 문수보현도 전부 의지하는 바고 그게 기본 틀이거든요. 정해가 기본입니다. 여겨 전륜왕이 예컨대 또한 전륜왕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능력 일체 낙인 달아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다 주는 거죠. 그게 뭐요? 4등 여겨셔야 자비희사.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 그게 4등입니다. 사무량심을 자비희사라고 그래요. 이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로 더불어 즐기느니라.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 즐긴다. 자비희사를 가지고 보살은 즐기는 거예요. 딴 걸로 즐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른 즐길 거리가 있죠. 하다못해 뭐 차를 마시면서도 뭐 즐기고 뭘 하면서도 즐기고 그러는데 보살이 즐기는 것은 자비희사다. 자비희사로서 즐길 거리를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도심심이라. 문수가 현수보살에게 물었어요. 종종부동이라. 이시에 문수사리보살이 현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모든 부처님 세존이 유이 일도로 이득 출리하시는 한 길로서 오직 한 길로서 벗어남을 얻었다. 생사를 벗어남을 얻었다. 그런데 운하 금견 일체 불토에 어찌하여 지금은 일체 불국토 일체 세상에 소유 중사가 있는 바 여러 가지 일들이 가지가지가 같지 아니함을 봅니까? 결국 생사를 벗어나고 번뇌를 벗어나는 것은 한 가지 길인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일을 보게 됩니까? 소위 세계와 중생계와 설법과 조복 중생을 조복하는 것과 또 얼마나 사는가 하는 수량 다 다르죠. 종종 부동입니다. 또 그 사람의 영향력, 광명과 신통과 중에 대중들의 모임과 또 곳곳에 뭐 절이 있고 법회가 있지만 대중 모이는 그 수준도 다 다르고 숫자도 다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다르고 교의와 거기에서 설하는 교의도 그 가르치는 의식도 다 달라. 교의와 법주, 법이 얼마나 머무는가 하는 게 법주예요. 법이 머무니 각각 차별이 있으니 무유 불구 일체 불법하고 일체 불법을 갖추지 아니함이 없고 일체 불법을 갖추지 않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 불법을 다 갖춰야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수보살의 개송 답이라. 그때 현수보살이 개송으로 답하기를. 여기 이제 좋은 말이 있어요. 또. 일법, 일도, 일심, 일지. 보살 문명품 앞에서 또 광명각품 참 이거는 정말 뛰어난 그런 그 품이고 또 이치가 또 아주 깊어요. 깊어서 저도 뭐 잘 모르는 데도 많고 뜻을 설명하면서도 미심쩍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마치 뜻이 깊어요. 문수법 상의하여 문수여 법은 항상 그러해서 법왕 유일법이니 부처님을 법왕이라 그래요. 법의 왕. 법왕은 오직 한 법이니 일체 무해이니 일도 출생사라. 이거는 원효스님께서 좋아하신 노래 가사라. 이 노래를 여기에 아마 여기 있는 한 대목을 다 불렀을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장통을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거지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 무해인 일체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일도 출생사라 한 길로서 생사를 벗어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것 생각할 게 있느냐. 일체 무해인은 일도 출생사라. 일체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원효스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노래로 그렇게
불렀는지 예, 뭐 깊은 뜻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뜻은 좋습니다. 일체 재불신이 유시 일법신이며 모든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법신입니다. 역사적인 석가모니라든지 뭐 또 수억만 개의 불상으로 모신 그런 그 부처님이라든지 그 외 경전에 나오는 많고 많은 부처님 우리에도 천불전 있고 삼천불전 있고 만불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불상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불상 창고를 만들 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근본은 하나의 법신이다. 진리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법신 속에 다 포함돼요. 법신 속에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일체 재불신이 유시 일법신이다. 좋은 말입니다. 뜻도 깊고요. 일체 모든 부처님의 몸은 오직 한 법신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비로자나불이라고도 하고 역사적인 부처님이면서 법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 많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많은 부처님도 전부 한 법신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 이름도 지어보고 저 이름도 지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아미타불도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유리광 열애불도 거기에 포함되고 어느 부처님이 법신에 한 법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일심 일지혜니 하나의 마음이며 하나의 지혜다. 야, 역 무에도 역이니라 심력 열 가지 힘이 있죠. 또 사 무소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려운 바가 없는 것. 여러 가지 가르침의 법 또 부처님이 성취하신 것이 열 가지 힘이니 무에니 하는 두려움 없음이니 하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 뭐라? 일법신이다. 한 마음에서 나온 거고 하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다 말이야. 이거 복잡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가르침이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하나의 숙이 견부동이라 근기를 따라서 견이 같지 않다. 견해가 다르다. 당연하죠. 사람 따라서 다 견해가 다르죠. 그거 우리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본치 보살에 처음 보리에 나아갈 때 깨달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처음 본자는 처음입니다. 처음에 보리의 길로 나아갈 때 소유 있는 바 휴양심과 같이 해서 우리가 아직 휴양품 우리가 그 살펴봤듯이 휴양하는 마음과 같이 하는 것 그게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처음에 보리에 나아갈 때 회양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이 세상에 오지 않으려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회양하려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돈 쓰려고 버는 거죠.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거죠. 가르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돈 쓰려고 버는, 잘 쓰려고 버는 것입니다. 전부 회양하려고 수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여 본취 보리에 처음 보리에 나아갈 때 있는 바 회양심 회양심과 같으니 같이 해서 회양하는 마음과 같이 해서 드 여시 찰토와 이와 같은 찰토와 세계와 그리고 중회 대중들 모임과 그리고 설법을 얻느니라. 그렇죠. 회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세상도 우리가 얻게 됐고 이런 대중 모임 공부하는 모임도 있게 됐고 이러한 설법도 있게 됐다. 이건 전부 우리가 회양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인 뜻입니다. 오늘 시편 그 문제 책을 받아서 더욱 아주 잘 맞네요. 일체 재불찰이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가 장엄실 원만이나 참 장엄이 잘 돼서 원만하게 이 세상은 장엄이 잘 됐어요. 그대로 참 봄 되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 꽃들이 피고 새싹들이 핍니까? 그게 일체 재불찰이 장엄실 원만이에요. 장엄이 원만하게 됐어.
가을 되니까 또 가을 모습 잘 저렇게 옷을 갈아입잖아요. 얼마나 장엄히 잘 됐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수 중생 행위하야. 그런데 중생들의 행위 다름을 따라서 전부 중생은 달리 생각해. 다름을 따라서 여시견 부동이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느니라. 아이고 왜 가을은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왜 봄은 와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똑같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어떤 대다수 공통 분모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상황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 해야 되죠.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잘 팔려서 좋구나. 해가 쨍쨍 나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집신 잘 팔려서 좋구나. 그래야지. 예. 그래야지. 아이 해놨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산 장수 어쩌나 저 장사 안 돼서 어쩌나 그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비록 상황이 각자 있고 상황이 각자 다른 것은 뭐 인정합니다. 다 해야 돼요. 부처님도 다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절대 저 앞에 있었죠. 비관을 갖지 말라. 비관을 갖지 말라. 비관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